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한 7명 본 것 같은데요. 인연은 한 10시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어떤 신부를 만나야 되는지 이사님만의 원칙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흔히들 포괄적으로 말하면 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는 건 첫 번째는 상대는 배려해주고 예의가 있고 뭐 이런 신부들인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들이 많은 집안에 살아가는 거지. 형제자매 이런 게 가족들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 시골에 사는,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사회 경험도 하고 이런 사람들. 나이가 좀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27, 28 뭐 이런 신부들은 여기서 돈 벌면서 힘들어도 보고 돈이 소중한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라오스 남자도 사귀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라오스 남자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아는 거지. 그래야 한국 남자를 보면서 소중한 걸 느끼잖아. 아, 우리 한국 남자가 비록 키는 작아도 배신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니까 그 중요한 가치를 알아주는 거지. 그것이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키 크고 잘생긴 남자만 찾잖아. 근데 우리 신랑들의 가치는 뭐냐, 열심히 살고 성실한 거죠. 그걸 알아주는 신랑 신부들을 찾아주는 거지. 라오스에서는 27, 28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나 봐요. 완전 노처녀. 결혼하기에는. 네, 그렇죠. 아, 노처녀예요? 네, 그렇죠. 아, 하기야 뭐 14살부터도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 27, 28이면 많이 늦은 나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30 넘어가면 그게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죠,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찾아. 돈 있는 사람들은 어린 여자를 찾아가고, 돈 없는 남자만 걔한테 갈 거 아니야.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인생이 꼬이니까 결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처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신부들이 우리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지. 라오스 남자분들한테도 고마워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라오스한테도 고마운 사람 너무 많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한 7명 본 것 같은데요. 인연은 한 10시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몽족이신 거. 어떻게 또 이렇게 딱 나타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연출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라는 게 저는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신부가 아까 두 명 있잖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대.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오는 신부를 맛을 다시 봐야 돼. 예예. 예. 결정 날 때까지 맛을 또 보자고, 두 사람은.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오셨던 신부가 너무 손해 보이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이제 조곤조곤하니. 지난달에도 여기서 맛을 봤는데, 근데 얘가 급격하게 돈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눈 딱 봤을 때 남자도 여자를 보면 3초 안에 결정나듯이 여자도 네. 그렇게 이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이 신부의 기준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까 우리 신랑이 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틀째 같이 있는데 되게 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랑님이. 내 신부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딱 수도 없이 그거 다른 사람 안 보여주잖아. 우리 라오스 여성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외모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예쁘다는 걸 좀 알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신부가 예쁠 때는 신랑들이랑 좀 일당을 한다거나 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많죠. 예쁜 신부들은 오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 눈이 높아요. 많이 까이지 신랑들이. 한국에서 올 때는 뭐 사는 나라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백발백중 깨지지. 그게 아닌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와서 느껴보면 이제 아, 이게 그게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에 나는 솔로, 솔로 지옥 이런 소개팅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실사판을 보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이 선택지가 없으면 우리 신랑도 어떻게 하지? 나이 40이 넘은 신랑과 나이 40이 넘은 우리나라 여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신랑은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국제결혼은. 네. 근데 신부는 40이 넘으면 국제결혼도 못 하거든, 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자들이 40이 넘으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지.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 처절하게. 네. 바이바이. 엄청 기뻐 보이시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9시가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일정은 없는 건가요? 오늘 이제 쉬고 우리 직원하고 내하고는 내일 또 준비해야 돼. 내일 올 신부들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것도 다 창의 잡아야 되고. 와, 이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 뭐 다행히 그 약사 신부가 오케이 하면 이제 내일 다 같이 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케이 안 하면 랑하고 내하고는 계속 바빠지죠. 또 새로운 신부들을 전화해서 섭외를 하고 약속을 잡고 자비 보내주고 막 이 작업들을 또 해야 되거든. 어쨌든 우리 신랑들이 큰맘 먹고 여기로 왔는데 고민해서 좋은 신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니까 내일 또 잘 찾아봐야죠. 큰형님께서는 그 약사 신부님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아, 예, 예.
마음에 들어 하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국제 결혼도 시즌 비시즌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이제 물론 명절 되면 집에 안 가고 결혼하러 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안 셉니다. 구정 때는 결혼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추석 때도 차례를 못 지내고 아들이 대신 지내고. 또 궁금한 게 이사님 처음에 국제 결혼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내가 일을 할 때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죠. 20년 전이니까 국제 결혼이라는 게 허가도 없는 시절이었고 전문성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조선족이 주로 많이 할 때였어요. 연변에서 결혼하면 도망간다. 왜 그런 일을 하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봤죠.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을 때요. 많이 안 좋았죠. 요즘은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 이후로 20년을 지켜봤잖아요. 그만둘 줄 알았는데 23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내 나름대로 라오스란 나라를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지금은 많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소개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일을 이제 평생 할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닐 동안은 할 거거든요. 저는 일을. 그래서 더 이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내 중학교 후배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후배들하고 한국해양공사에 다니는 신랑이었는데 이제 이 신부를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채팅을 했어. 근데 이 신부가 자꾸 튕기는 거야, 그 신랑을.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신부를 또 소개시켜줬지. 그래 그 신랑이 두 명의 신부를 동시에 채팅을 했어. 채팅을 하다가 여기 와서 두 명 다마선을 보고 이 신부를 안 하고 그 신부를 했거든. 근데 이 신부는 귀엽고 그런 스타일이고 그 신부는 아주 시골 신부였거든. 근데 채팅은 하는데 그 시골 신부가 너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자기는 그 신부하고 하겠다 이래갖고 그때 그 신랑이 오면서 화장품을 두 박스를 들고 왔어. 그래서 한 박스는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한 박스는 미안하다면서 제 신부한테 줬거든. 다 그렇게 인연을 찾아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인연을 다 만납니다. 이사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이제 병원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네. 모레 할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사님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제 성사가 안 된 신랑들 네. 말씀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진행해야 되고 또 성사가 되신 분들은 쇼핑도 하고 병원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어제 이제 맞선 봤던 그 신부들이 마음이 생각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첫날에 이렇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또 플랜 B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라오스 여성분들도 한국 남편이 처음 맞선 장소에 도착했을 때 다들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신부들 반응요? 네. 키가 크고 멋지고 이런 신랑이 오면 좋은 신부들이 많이 오고 또 신랑이 키도 작고 뭐 볼품 없고 그러면 또 많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아 먼저 그럼 신랑 프로필을 먼저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에? 신부들한테 다 보여주죠. 아... 사진하고 프로필 다 보여주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와서를 보고 싶어 하는 신부들 안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한국 신랑이 여기 왔을 때 나오는 라오스 신부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오죠. 아 나 이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죠. 해가지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렇게 좀 라오스 여성분들이 자국민 납두고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라오스 자국민 남자들이 일단은 경제력이 없는 거죠. 일할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수건달처럼 노는 신랑들도 많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애기 낳고 자기가 벌어 먹이 살려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라오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럼 월급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다 뭐 100불에서 100불 사이죠. 아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오늘 맞선 볼 신부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예. 벌써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때처럼 한국 가서 정말 잘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내가 기대가지고 뭐 나는 놀고 남편이 돈 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인생 만들어봐야 이런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우수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아.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요새.